이제 미시를 황후로 만들어줄 차례라고. 허나 심히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흥배제께서 승하하시던 날 이상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수상쩍은 것은 사실이나 단지 세간 풍설에 흔들려 대의를 그르칠 수는 없지 않겠소? 미실은 그저 황후가 되고 싶을 뿐이니 황후만 된다면 누구보다도 폐하를 성심껏 섬기진 않겠소? 아니, 미실이 황후가 되는 데까지는 힘을 보태주시오. 그것이 신국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소? 황후께서 납시오! 우리 아기가 살았단 말이오. 살려냈단 말이오. 이럴 수가. 고맙소 황후. 마야 부인, 아니 황후께서 돌아오신 이상 어찌하겠습니까? 세주께서 황후와 연이 없으신 것을요. 참으로 쉽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세주께서도 진흥대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거서를 벌인 것이지 단지 황후가 되기 위함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해서 황후는 집어치우고 다음 일을 도모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네. 폐주 진지제가 소각하려 했던 국사의 전편을 공개하고 진흥제의 뜻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흥제 뜻? 세주, 어찌 그러시오? 진흥제가 후세에 전하려 하시는 그 불가능한 꿈은 단지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는 것이옵니다. 왜 해야 하옵니까? 세주, 전쟁을 하면 왕권이 강화됩니다. 귀족 세력은 약해지지요. 헌데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오? 우리가 같은 꿈을 꾼 것이 아니오? 그러면 왜 진지제를 폐위하고자 한 것이오? 내가 황후라면 왕권 강화가 곧 나의 힘이니까. 내가 황후라면 지증제의 꿈을 제가 꾸려 했었지요. 헌데 이제 전 황후가 아니질 않습니까? 겉을 보고 왕권이 강화되면 귀족과 신하들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결국 화백회의도 폐지되고 모든 것이 임금 마음대로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원하십니까? 그런 세상. 세주가 함께하지 않아도 난 진흥제의 뜻을 잇기 위해 국사를 공개하고 온 세상에 전할 것이오. 누가 그 국사를 사장시키자 했습니까? 조금만 고치면 되는 일이겠지요. 신국의 국호인 신라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 그걸 두 가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미실은 공의 뜻을 잘 알고 가오니. 진흥 대제께서 붕어하시던 날 세주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의원의 말에도 아무런 증조가 없습니다만은 진흥 대제께서 승하하시던 날 침상 옆에 있던 화초가 죽어 있었지요. 제게 주신 은총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한 폐하를 폐하의 마지막 숨을 제 손으로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는 더더욱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한 그날 밤에 사라진 사람들, 병력의 움직임 어찌 생각하십니까? 공께서 괜한 의심을 거두셔야 살 것입니다.